눌렀어요. 어저께 조선의 건국과 통치질서 확립이 우리 이제 조선이에요. 우리 어디까지였다? 아마 여기 저기까지 한것 같아요. 정리한 걸로 여기 어디 하다 말한 것 같아요. 의정부 여기 지금 6조 직계제가 지금 계속 나오죠? 그죠? 6조 직계제 나왔어. 뭐 한다고? 6조 직계제는 뭐라고? 왕권 강화랑 상관이 있는 거야. 알았지? 의정부 애들 영의정, 좌의정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왕따 시키고 하는 거야.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거야. 응? 맞죠? 실무자랑 직접 하는 거예요. 중간에 높은 놈들 다 얘기 안 하고, 그지? 세조 볼게요. 요때 세종대왕은 뭐라 그랬어요? 집현전도, 경연도 활성화 했어요. 태종이 없애버렸던 건데, 어딨어? 아닌가? 경연을 활성화했어요. 세종이 뭐라고? 아, 이 신하랑 친하게 지냈어요. 역사 공부도 하면서 정책도 논의하고, 그지? 학문도 연구하면서 정책도 연구하던 곳이 집현전과 경연이에요. 알겠지? 경연. 동아리야, 동아리. 그지? 역사 동아리. 시 동아리 아니고. 훈민정음도 만들고요. 전세제도도 정비했어요. 국가재정 확보.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해서 6조 직계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 거예요. 의정부에서 먼저 국정을 논의하고 왕에게 보고한 게 의정부 서사제예요. 6조 직계제랑 틀린 거예요. 단, 인사랑 군사 문제에 대한 거는 뭐예요? 직접 한 거예요. 왕한테 직접 6조 직계제 같은 거를 한 거야. 응? 그 다음 세조를 볼 거예요. 세종은 그저 저거를 의정부 서사제를 했는데 다시 6조 직계제를 했어요. 누구? 태종도 하고 세조도 한 거예요. 6조 직계제를 하면 재산권이 약화가 됩니다. 의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랑은 반대. 집현전도 폐지하고 경연도 폐지했어요. 신하들하고 친하게 안 지냈어요. 그죠? 세조는 군사제도도 정비하고요. 경국대전을 완성한 게 아니라 시작을 해요.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과전 누가 한 거였어요? 과전. 과전의 일부가 세습됐어요. 관리에게 지급할 뭐가 과전이 부족해졌어요. 과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누구한테만 주는 거야? 현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현직. 관둔, 정년퇴직한 관리가 아니라 현직 관리한테만 주는 게 뭐예요? 직전법이다. 누가? 세조가. 자, 여기 나왔죠? 왕권 강화다. 의정부의 권한 축소다. 집현전하고 경연 폐지했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를 정비했다. 직전법을 실시했다. 직전법. 그죠? 세조야. 또, 경국대전 완성이 지금 성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시작한 거야? 세조 때 경국대전을 시작한 거야. 무슨, 뭐, 수학숙제처럼 하룻밤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종 보도록 하죠. 경국대전을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완성했어요. 완성하고 반포를 했겠죠? 자, 조선 건국 후에 왕명하고 조례가 법 같은 거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조례잖아요. 그저 조례제정을 하잖아요. 법이 아니라, 그지? 왕명하고 조례가 종합된 뭐예요? 조선의 기본 법전이에요. 제일 중요한 법전이에요.
뭐가 경국대전이에요. 자, 이호 예병 형공 육조 이름하고 똑같은 거네, 그지? 맞아? 그러니까 이전, 호전, 예전, 병전, 이 법전, 이거에 대한 법전이라는 거야. 이런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전으로. 뭐가 경국대전이? 또 경국대전으로 뭐예요? 유교적 통치 체계가 확립이 됐어요. 유교적이다. 경국대전은 유교적이다. 우리 집현전 누가 없앴지? 홍문관을 설치했대요. 누가? 성종이. 없앤 거. 다시 집현전이라고 하기 좀 그래서 홍문관이라고 경연을 부활했어요. 신하들이랑 친하게 지냈나 봐. 그죠? 이건 지방 출신 세력 등용은 뭐야? 왕권 강화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가만 놔두면 얘네가 지네 친척들, 지 친구, 지 아들 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 출신 세력을 등용했네요. 누가? 성종이. 자, 경연부활, 홍문관, 집현전을 계승한 거다. 여기까지 봤어요. 다섯 명의 왕인데요. 이게 양은 요만큼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 막 그러면은 헷갈리는 거지, 그지? 야! 그게 김연아 자세야? 아이씨, 진짜 아주 그냥.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볼게요. 4대 관계다. 교린 정책이다. 교린 정책이 뭐냐 한번 볼게요. 조선은 건국 초기에 요동 정벌을 추진해서 한때는 명나라랑 요동이 여기 랴오강 이 동쪽이 요동이잖아요, 그죠? 여길 쳤어. 그럼 얘네가 좋아하겠어? 긴장하겠지. 지네 땅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지? 대립파였어요. 태종 누구? 이방원이, 그지? 이후 명의 4대 외교를 펼쳤어요. 우리는 사신이야. 아니, 신하의 예를, 그지? 4대 외교예요. 여진과 일본에게는 강경책도 하고 회유책을 세게도 나가고 부드럽게도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교린정책이에요. 헷갈리게 하는 정책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게 강경책하고 회유책을 같이 쓰는 거, 그죠? 요거를 뭐라 그래? 교린정책이다. 누구한테는? 여진하고 일본한테는. 눈에다 힘줘. 원장님이 그 공부 안 하는 눈깔, 눈빛. 그냥 눈만 뜨고 있고 자는데 눈을 까 뒤집은 듯한 그런 눈빛. 눈 떠, 다들. 그런 눈빛으로 학교에서도 그런 눈빛, 학원에서도 그런 눈빛, 성적 안 나옵니다. 성적도 안 나오고요. 대학교 나중에 못 갑니다. 갈수 있죠. 라디오에서 선전하는, 광고하는 대학교는 갈수 있어요. 사이버 띠리링 대학교. 아, 이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관대해. 응? 야, 꾸벅꾸벅 대는 거안볼 거야. 이거 다 유튜브에 나가, 이거. 집에 가서 자지, 왜 학원에 와가지고 자냐고?
교린 정책을 실시했어요. 강경하고 회유를 동시에 쓴게 뭐다? 교린 정책이에요. 회유책으로는 여진과 일본인 중 조선에 협력하거나 귀순한 사람. 야, 우리나라 와. 그러면 관직도 주고 토지도 줄게. 그죠? 관직도 주고 토지도 줄게. 이건 회유한 거겠죠. 강경책은 뭐예요? 여진을 정벌해가지고 사군과 육진을. 그죠? 사군은 여기 있는 거. 그죠? 여기가 백두산이죠? 여기가 무슨 강? 어씨. 여기가 무슨 강? 아씨. 백두산. 이거 뭐라고 썼어? 두만강. 두만강. 이쪽이 압록강이겠지, 그지? 여기가 뭐? 두만강. 여기가 뭐? 압록강. 여기 디귿. 의드, 의드. 압록강, 두만강. 두만강 짝에는 뭐라고? 육진. 압록강 쪽에는 뭐라고? 사군. 사군 육진을 설치했어요. 사군 육진. 사군이 압록강, 디귿, 두만강이 육진. 서남의 일대에서 약탈하던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서 쓰시마 섬을 토벌했어요. 쓰시마 섬이 요거예요, 요거. 제주도보다 가까워. 응? 제주도보다 가깝다고. 우리 6학년 때도 배우고 중1 때도 배웠잖아. 여기 12해리가 안 나와. 그래서 3해리로 했다며. 응? 알겠죠?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볼게요. 명나라의 건국 초기에는 태조랑 정도전이 세트죠. 이두 분은요. 요동 정벌을 추진해서 긴장 관계였어요. 그렇지만 태종 이후에는 4대 외교예요. 책봉과 조공 형식을 취한다라고 그랬어요. 명나라에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합니다. 조공을 실시합니다. 좋은 거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명나라 황제가 기분 좋겠지? 그지?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획득합니다. 왕권의 안정과 동아시아에서 국제적 지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 명나라 황제가 인정한 거야. 너가, 여기, 그지? 조선의 이 왕. 그러면 다른 나라한테도 소개도 하고 제대로 지위를 가질 수 있겠죠? 맞아요? 좋게 해석하면, 좋게 해석하면, 그죠? 왠지 찜찜하고 비굴해 보이고, 그지? 좀 그러죠? 맞아? 그렇지만 좋게 해석하자고. 알겠지? 삐딱하게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고.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다 보면 속 터지는 게 한두 개야. 긍정적으로 가자, 이거야. 알았죠? 뭐라고? 이렇게 하면, 4대 외교를 하면 왕권의 안정 이런 게 있다. 조공도 실시하고 왕의 그거를 갖다가 받는 거야. 명나라에 가서 나 대한민국의 왕이라고 요번에 된 왕이라고. 그지? 뭐 사신이 가서 신고하겠지? 요번에 왕 바뀌었다고 조선에. 그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공 볼게요. 조공은 뭐요? 사신 파견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제적, 문화적 교류라고 볼 거예요. 조공은. 공무역의 성격이에요. 무역인데, 나라 대 나라로 하는 무역은 사무역이 아니라 공무역입니다. 책봉 볼게요. 내정 간섭 없이 국왕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형식적인 절차야.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 큰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정식 왕이 되는 거야. 인정받는 거야. 이런 책봉을 받는다라는 게 요런 조공과 책봉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자 이거지. 내정 간섭은 없어요.
예전 간섭하면 이런 거안 하니까. 수 틀리니까. 이씨, 싸고. 좀 대우해 주려고 그랬더니 막, 그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때려치고. 그지? 다시 요동정벌. 뭐 이러면은, 그지? 좀 그러니까. 자, 명나라는 뭐다? 맨 처음엔 긴장관계였지만, 나중에는 4대 외교다. 책봉과 조공 형식이었는데, 이런 숨은 뜻이 있었다. 응? 좋게 해석해 하자. 이거지? 내정 간섭 없었다. 그지? 우리는 그런 실리, 그지? 안건 안정, 실리, 경제적, 문화적으로나, 그러면, 중국 말고도 중국으로 왔다 갔다, 우리나라랑처럼 왔다 갔다 하는 나라랑, 그지? 친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 이런 것도 있겠지? 그죠? 이런 건. 여진 볼게요. 강경책하고 회유책을 같이 하는 게 뭐라고? 뭐라고? 교. 창피해요.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응? 뭐라고? 사군육진 으드 으드 해봐. 으드 해봐. 으드 압록강 도만강 사군육진 으드. 이제 외워지지? 맞아? 맞잖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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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 뿔. 자, 여기가 뭐라고? 여기였지, 여기, 사군. 육진. 그지? 으드. 으드. 맞죠? 사군에는 누구를? 최윤덕. 육진에는 누구를? 김종서를 파견합니다. 으드. 삼인정책이라고. 삼남 지역. 어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뺀 지역, 그죠? 제주도 아닌데, 여기를 삼남 지역의 일부 주민들을 북쪽 국경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기에. 응? 그 당시에. 왜냐면 여기 뭐, 얘네들 살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나라 땅할 거니까. 그죠? 압록강하고 두만강 이남 지역이니까, 여기, 그지? 여기에. 여기를 개척합니다. 이게 바로 3인 정책이에요. 이 사람들을 시키고. 토관제도 볼게요. 토착민을 뭐로 임명하는 거야? 토관. 관직 하나 주는 거지. 그지? 관직 하나 주는 거야. 임명하는 제도가 뭐야? 토관제도예요. 뭐 때문에 한 거야? 민심 수습 차원에서. 아유, 감투도 받았는데, 그지? 반란 일으키지 말고 하나씩 주는 거야. 그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괜히 한장 사진 한방 받고 이렇게 상장 하나 딱 주고 임명장, 그지? 토관으로 임명함. 이런데 내가 반란을 해야 되겠어? 그지? 잘해야 되겠지? 자, 강경책이에요. 국경 침범 시 토벌을 합니다. 누구? 지금 여진 배우는 거야. 야! 참, 할 말이 없다. 저거를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유튜브로 올려놓고 엄마한테 유튜브 지도를 날릴까? 응? 하라고? 아니면 행아웃으로 찍고 있다가 엄마한테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해줄까? 회유책 볼게요. 귀화를 장려해요. 귀화. 귀화, 귀순 다 같은 거예요. 알았지? 오면은 뭐를 줘? 관직 줘야지. 토지도 줘요.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조선 가면 관직도 주고 토지도 준다는데, 땡겨, 안 땡겨? 고민이 되기는 하지, 그지? 고민이 되기는 해, 그지?
국경지역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합니다. 무역소. 무역을 하는 곳이에요. 제한적으로 교류를 허용합니다. 이거 경성하고 뭐? 경성, 경원. 경원은 여기 있네요. 경성도 여기 어디 있어요. 중요치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대충 이쪽이에요. 저 지명 오늘날에 있지도 않아, 저런 거 제대로. 그지? 대충 저짝에 무역소를 설치했어요. 1번 볼게요. 제한적으로 교류를 무역하고, 저기 뭐야,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회유책으로 한 거야. 뭐를 설치했다고? 무역소. 누구랑 하는 거야? 여진하고 회유책으로 둔 거야. 1번 볼게요. 강경책. 외구의 침략과 약탈로 세종 때 이종무가 뭐예요?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언제? 세종 때요. 세종 때요. 이거 이거. 이종무. 세종 때. 알았지? 또 회유책. 부산포, 제포, 연포예요. 부산포는 부산이구나. 제포는 뭐요? 창원 진해. 창원 진해를 얘기하는 진해를. 야, 오늘날은 부산만 해도 옛날에는 이런 점 하나였겠지만 오늘날은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 서울도 대빵 커졌고. 그치? 옛날이랑 그게 틀리다고. 여기 창원 진해 보면은 뭐 대충 여기 어딘가 보지 뭐. 아까 그러니까 창원하고 진해인데 여기 어딘가 보지 뭐. 그지? 하나의 마을일 거야. 하나의 동도 안 되는 그런 마을일 거야. 그죠? 제포를 얘기해, 제포. 또 연포는 물산을 얘기해요. 요거를 합해서 뭐라고? 삼포. 알았죠? 삼포를 뭐라고? 개항을 합니다. 얘네들 왔다 갔다 하라고. 응? 내비 돌아. 지겹다 아주. 개해 약조 체결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합니다. 완벽하게 허락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아까 여진도 그랬나요? 제한적. 그지? 제한적으로. 1443년 대마도주. 대마도에 그 대빵이 주자 붙이나 보지? 맺은 조약이 개해약조예요. 세견선이 무역하는 배가 세견선이라고 하나 봐요. 그 당시에 무역하는 배의 이름 종류가 세견선인가 보죠. 세견선의 그 숫자랑 외인의 체류 기간 등을 규정해 놨어요. 계약조에. 알았지? 아무튼 결국은 삼포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했다. 여진. 일본이에요. 여진과 일본. 그죠? 여진과 일본에는 뭐예요? 교린정책. 뭐예요? 강경책과 회유책을 같이 썼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없는데요. 이좀 다른 책에 고등부 쪽에 가면 있어요. 유구라고 하고요. 류큐라고도 해요. 여기랑 교역이 활발했대요. 찾아보니까 타이완은 아니고요. 오키나와래요. 타이완 쪽에 오키나와 있잖아요. 여기 미 해군 기지로 쓰고 있잖아. 오키나와 지금 태평양 함대 쓰잖아. 몰랐어? 여기 완전히.
지도가 안 나왔나? 그치? 맞아? 어이씨. 구글 지도를 사용하세요. 이미지를 보면 되지. 죽이지? 대충 타이 대만하고 그지 일본 그지 그 사이 좀 가깝네. 사이 대만은 아 타이완 있어 여기 아이씨 터치 여기 봤죠? 그 사이에 있는 거요.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 어디였어? 그지? 맞아? 맞아?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가 뭐다 뭐라고? 오키나와다. 류큐 유구. 자, 교역이 활발했어요. 조선의 불경 유교 경전 등이 유구에 전해졌어요. 이거 대만이 아니야? 대만이라고도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 시암은 타이를 얘기해요. 자와는 타이는 타이구나. 타이는 베트남이에요. 타이 대만 타이완. 여기 공산당 되면서 어? 이 국민당 애들이 일로 다 온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색깔 다르게 넘어왔는데 여기서 같이 가서 살고 싶냐?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그지? 맞지? 그지?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예요. 응? 여기도 무역 잘하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자와는 자와섬을 그냥 인도네시아라고 대충 갑니다. 그지? 등과도 교류합니다. 조공과 진상의 형식으로 조선의 토산품을 바쳤대요. 이거 무슨 좀 아닌데 여기에서 좀 무역하는 사람들이 좀 잘 보이려고 준 거지. 국가 차원에서 좋겠냐. 그지? 자, 그렇게 보고요. 중앙정치제도 갈 차례죠. 중앙정치제도. 우리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랑 많이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중앙정치제도요. 우리 육조직계제 나왔잖아요. 그죠? 어? 누가 있어? 의정부에는 누가 있어? 국정을 총괄합니다. 삼정승의 합의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정책을 뭐를 해요? 심의 결정합니다. 아무튼 결정하는 최고의 합작기구라고도 하고 정무기구라고도 해. 응? 아, 이런 말 어려운데 그냥 익숙해지도록 하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알았지? 육조는 이효예병형공조를 얘기해. 이조, 예호조, 예조 이런 거. 정책을 뭐 하는 곳이에요? 집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나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죠? 육조 직계제는 왕이 여기에랑 직접 다이렉트로 한 거지.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얘네들이랑 한 거야. 또 삼사가 있어요. 삼사는 싸잡아서 언론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 권력의 독점과 부정 방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삼사예요. 삼사. 왕도 견제를 할 수가 있고요. 고위 관료도 견제를 합니다. 야, 보면 얘네도 어마어마하게 높잖아. 그지? 얘네보다 높은 애들이 얼마나, 여기 다 높을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사원부에서는 관리를 감찰하고요. 사관원에서는 정사를 비판하고요. 간쟁기관이에요. 간쟁.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간언을 합니다. 낯설은 단어들이 나와요. 낯설은 단어들이 나와요. 홍문관,
아까 홍문관 누가 설치했지? 성종 집현전 대신이다, 그지? 왕의 모호하는 곳이다, 정책자문이다. 경연을 어디서 담당했다? 홍문관에서 경연도 담당했다. 응? 집현전의 후속타니까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한 거예요. 왕의 비서기관이다, 성종원은. 왕명을 그죠 전달하는 곳이에요. 왕의 명령도 발표하고요. 상소문 처리도 하고요. 이게 왕의 비서기관이니까 얘는 이런 게 있으면 왕권이 더 강화되겠어? 안 강화되겠어? 왕권 강화 기구예요. 맞아요. 색깔은. 의금부는요. 국가의 큰 죄인을 조사해요. 왕의 직속 사법기관이야.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어. 영의정이 있는데 이 새끼 막 내 뒷담화를 깐 것 같아. 어떻게 해야겠어? 얘한테 얘 나 뒷담화 깠으니까 잡아오라고 시키면 되겠지, 그지? 그죠? 왕권 강화기구예요. 뭐가? 의금부가. 춘추관은 뭐 하는데요? 역사서를 편찬도 하고 보관하는 거예요.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이에요. 유학을 가리키겠지? 뭐, 뭘 가리키겠어? 가리킬 게 저것밖에 없죠. 똑바로 앉아. 난 노의 자세가 제일 헷갈려. 애매한 자세. 결국은 공부는 안 하는 자세. 막 다그치면 앉았는데요? 이런 소리 나고. 앉은 거 맞아. 그지? 공부한 건 절대 아니고. 눈만 뜨고 있는. 한성부 볼게요. 수도의 행정 업무도 보고요. 치안도 담당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요? 구청, 그지? 뭐 경찰서, 구청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지? 두 가지를 다 했어요. 한성부예요. 간운강. 우리 저번에 이게 나왔죠? 고려 거였죠, 고려. 여기 뭐가 나왔어요? 이 중사문화성의 낭사랑 어사대의 관원. 아무튼 중성문화성하고 어사대의 사람들로 구성된 게 대관이라는 건데, 여기는 뭐라고?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그러면 정치 권력의 균형을 잡을 수 있지. 그죠? 여기서 한 게 뭐야? 간쟁이라는 걸 했어. 왕의 잘못을 논할 수 있어. 높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죠? 봉박이에요.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낼 수도 있어요. 서경은 뭐야? 관리 임명할 때. 그지? 혹시 엄한 놈을 갖다가 뭐 높은 장관 시키려고 그래? 안 된다고? 그지? 뭐야?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또 법 바꿀 때 이상한 거 하려고 해. 그지? 싫은데?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지? 간쟁이라는 단어 보려고 한 거였어. 간쟁이 뭐라고? 왕의 잘못을 말하는 거야. 간쟁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사관원이 뭐 하는 데다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삼사가 뭐 하는 거라고? 왕하고 고위관료를, 그지?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응? 고려시대 때도 이런 게 있었어. 알았죠? 대빵 높지도 않고 낮은데도 이런 거 왕하고 고위관료를 견제할 수 있는 거요. 여기까지 봤죠? 다음 시간에 지방행정제도 할 거예요.